밥 한 끼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관람, PC방 10시간 이용, 치킨 한 마리, 과자 10봉지. 우리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물류와 경영, 월 구독료 10,000원.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빛나는 만 원의 가치. 물류와 경영.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개시된 지 23일째가 됐지만 물류대란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 세계 항만에서 하역을 마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은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사 측은 컨테이너선 대 97척 중 35척만이 실린 짐을 모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항만에선 대상 선박 33척 중 18척이 하역을 마쳐 진행률은 5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해외 항만에서 하역을 진행 중인 선박은 총 64척 중 17척밖에 하역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 측은 자금이 필요한 작업이기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은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각각 600억 원과 500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관세청도 외국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한진해운 선박 수출 화물에 한해 검사 생략, 재수입 면세 등의 긴급 통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경희입니다.